레드 허니, 블랙 허니, 옐로우 허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화이트를 해야지 하고 화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옐로우를 해야지 뭐 레드를 해야지 하고 하기보다는 똑같이 했는데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유연성 있게 했을 때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답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 커피는 더 어려워지죠. 티블리에 앉아서 커피 세계 속으로 오늘은 코스타리카. 오늘은 코스타리카 익스클루시브 커피 저희와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온 수출 회사고 제 농장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라떼를 다 샘플로 빼놓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더블 체크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따로 빼놓는 거여서 모든 라떼는 다 이렇게 이제 일정 그램을 빼놓는 형태. 로스팅 업체가 그렇죠. 그 샘플 빼놓듯이 네네. 생두 수출 업체도 생두에 샘플을 빼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만큼 이제 열정과 꼼꼼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결국에는 자기 농장들의 커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네. 코스타리카의 또 많은 농장들의 맞아요. 커피도 네. 핸들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네. 이게 다 커피예요, 커피. 진짜 이거 몇 배 되는 공간이 있어요. 흔들어서 이제 가벼운 것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무거운 것들은 또 위로 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 준비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낮은 등급은 따로 포대에 이제 옮겨져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레이드가 낮은 것으로 그리고 걸러진 친구들은 또 다른 이제 세퍼레이트 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뭐 크기부터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뭐 밀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컬러 체크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선별이 돼서 통과한 친구들이 가장 높은 등급의 커피라고 이제 그게 마이크로랏. 그러니까 커피 체리 상태에서도 걸러주고 아유. 이제 가공이 끝난 이후에 생두 상태에서도 한 번 더 걸러줘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라는 게 사실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단계, 스텝이 엄청 많은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진 않지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산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그 한 잔의 그 같이 그 안에 녹여내기까지 정말 많은 손과 노력과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느끼고 왔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커피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 노력을 했어도 이제 결과를 우리가 직접 관능적으로 비즈니스가 껴있기 때문에 커피가 맛있으면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커피가 또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우리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산지에서 커피는 저도 이번에 느낀 건데 네.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의 퀄리티만으로 뭔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커피가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레스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면 그게 사실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 커피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잠재성도 봐야 되는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에 대한 지금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다 똑같은 환경이니까 결국 절대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커피를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아보카도 나무예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제 쉐이드 트리로도 쓰이는 여기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진 초록이 있고 네. 밝은 초록이 있고 똑같이 심었는데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러면은 맛이 다르겠네요. 다르죠. 다르고 얘는 이제 양분이 늦게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고 있는 거. 결국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 인내와 고충과 그런 실험적인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견뎌야 될 게 많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듀서로 간다라는 거는 리스펙트 할 만한 일이다. 이건 이제 바람. 바람이 너무 세서 막아놓은 거예요. 코스타리카는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 있더라고요. 과테말라에 비해서. 이게 골짜기가 이렇게 심하게 돼 있으면 사실 피킹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코스타리카는 작은 규모의 농장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이라고 할까요? 세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밀을 가지고 있는 곳에 맡겨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허니 프로세스. 레드 허니, 블랙 허니, 옐로우 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헬사 친구들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화이트를 해야지 하고 화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옐로우를 해야지 뭐 레드를 해야지 하고 하기보다는 똑같이 했는데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농장마다 좀 다른 거 같고 헬사의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는 자기는 똑같이 가공을 했고 똑같이 아프리카에 여기 나눠서 건조를 했지만 건조되는 시간과 온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농장에 가게 되면 실제로 과육을 어떻게 남기고 벗겼는지에 따라서 뭐 옐로우, 오렌지, 뭐 레드, 화이트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똑같이 한대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 갔을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컨트롤 했는데 나는 옐로우를 의도했는데 오렌지가 나온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효가 온전한 컨트롤이 힘들듯이 허니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교과서를 배울 때는 뭐 과육의 80%를 깎으면 네. 레드다, 네. 90%가 네. 뭐 블랙이다, 뭐 약간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분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농장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과육을 얼마나 벗기느냐를 좀 조절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와.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을 근데 그 과육을 조절하는 설비를 가지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밀한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그게 고가 하이 테크놀로지. 근데 모든 농장들이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컨트롤이 돼서 만들어진 레드 허니가 있을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레드 허니가 된 형태도 있다. 근데 뭐 우리가 그걸 정보를 봤을 때 이 레드 허니가 컨트롤이 되어진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알 수는 없죠. 여기에 보면 이게 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위에 아래 다른 거죠 사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서 뭐 한 24시간 하고 여기 밑에 층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그다음 다시 마지막으로 가고 그런 데도 있고 여기서만 계속 있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가는 거꾸로 경우도 있고 되죠.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했을 때 결과가 좋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뭐 존재하는 어떤 형태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커피 프로세싱도 단일화시키기보다 넓게 가져가는 네. 사고를 가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때 들렸을 때 그러면은 과육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라고 해서 다음 농장에 질문을 던졌는데 또 다른 네네. 답이 또 돌아와서 뭔가 하나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경험에 따라 그 어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산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똑같은 데 갔다 와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저도 뭐 산지 가기 전에는 다녀온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제 습득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겠죠. 근데 커피 공부하시면 아시다시피 정보가 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0년 전 정보랑 지금 정보랑 다르고 저 같은 경우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요럴 때는 요랬고 이때는 이랬고 좀 더 유연성 있게 했을 때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정답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 커피는 더 어려워지죠. 가르디올라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네, 드라이 머신 이제 하고 수마버 메나가 운영하는 농장 에스테이트 농장주들도 이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 이 농장 팜을 어떻게 가꾸는지도 보여. 그 친구 엄청 아까 봤죠? 그 생두 랏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다 네. 체이스업하고 이런 것들 되게 꼼꼼하거든요 메나가. 보면 되게 가지런해요 모든 구역이 되게 오르가나이저죠 되게 엄청 타이디하고 되게 깔끔하고 이 친구가 메나거든요. 모든 농장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가공이 들어가기 전에 체리 레스트 지금 앞에서 우리가 농장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포대에 이렇게 체리를 막 담아서 가지고 왔고 분류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체리가 짓눌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럼 발효가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체리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담지 않고 플라스틱 요 상자를 이용해서 적은 양을 상처받지 않게 체리가 레포사도라고 이 상태에서 24시간 내지 길게는 72시간 근데 이제 메나 같은 경우는 한 48시간 정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를 그냥 두는 거예요. 서늘한 곳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과육이 더 스며들고 그 안에서 많은 유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고 이 상태에서 가공을 이루었을 때 단맛이라던가 좀 더 바디감, 텍스처라던가 구조감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핑을 했을 때 레포사도를 한 커피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 자체를 레포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레포사도. 그냥 체리를 따가지고 그냥 일정 시간 동안 방치해두는 거. 보관해두는 거. 그렇죠. 그냥 여기 단어로 여기 단어로는 레포사도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포사도. 근데 뭐 다른 나라 파나마나 이런 데서도 레포사도 이 기법 이 기법을 사용을 하는 농장들 많이 만났어요. 이미 많이들 알고 있고 근데 이거를 용어 자체는 레포사도라고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레포사도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데도 있었고 레포사도가 뭐야 해서 설명을 하면 아 뭐 체리 레스트 아니면 뭐 프리 퍼먼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프리 뭐 드라이 퍼먼테이션 용어는 자기들이 이제 부르기 나름이고 근데 저렇게 들어가면 내추럴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프리 퍼먼테이션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과육을 벗기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워시드 허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상태에 그대로 또 내추럴로 넘어가게 건조를 하게 되면 내추럴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공 전인 거죠. 가공 전 단계를 하나를 뭔가 자기들이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공간이나 환경을 본인이 어떻게 갖추느냐 이런 것들은 농장마다 좀 달랐던 거예요. 왜냐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그걸 바닥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냥 레포사도를 네네 레포사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하면 지금 모모스에 레포사도가 들어간 커피가 있어요? 올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커피 이름에 레포사도가 설명에 있겠죠? 설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레이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죠. 딱 얘는
딱 봐도 아까 얘보다는 뭔가 관리가 되어진 느낌이랄까? 저좀 이쪽을 이제 파티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이제 아프리칸 베드라고 많이 표현을 레이즈드 베드 레이즈 혹은 베드, 아프리칸 베드 그냥 레이즈드 베드라고 보통 네.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산지에서? 네네네. 네. 퍼먼테이션 정보들을 보게 되면 뭐 이스트를 사용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보다는 많은 농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스트 3종. 자 그리고 립을 보면 이걸 브론즈 팁이라고 하는데 이제 갈색깔이 있고 그리고 녹색깔. 그래서 녹색은 그냥 그린 팁 그리고 갈색은 브론즈 팁. 이거에 따라서 약간 선호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브론즈 팁이 좀 더 당도가 높고 네. 색깔로 치면 좀 더 어두운 계열의 노트가 그린 팁에 비해서는 좀 더 묵직한 계열 단맛 중 스위니스 중심에 근데 이제 그린 팁 같은 경우는 게이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린 팁 게이샤, 브론즈 팁 게이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뭔가 화사하고 플로럴하고 좀 더 밝은 계열의 느낌을 좀 더 선사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 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호하는 것들은 좀 그린팁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쁘죠? 네, 이쁘네요. 아, 얘는 게이샤, 게이샤. 아. 게이샤가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아. 게이샤 그 랏 그 원두 보면 네. 되게 길쭉하잖아요. 네. 길쭉하고 날씬하잖아요. 네. 이쁘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 농장주 딸인데 이번에 몇 살? 이제 스무 살인가? 코스타리카에서는 뭐 성인이 되면 원하는 선물을 가족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보통은 뭐 목걸이, 물건들이나 뭐 아니면 여행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마이크로미를 원했나요? 아니요. 비슷해요. 어? 농장을 달라고 해요. 1헥타르를 달라고 자기한테. 땅 300평을 달라고 한 그렇죠, 그렇죠. 3,000평이. 3,000평을 달라고 한 거죠. 완전 현명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첫 수확한 랏을 저희가 또 구매를 했어요. 그거는 맛을 안 보고 구매했어요. 네, 그냥 맛을 안 보고 구매했어요. 그냥 구매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학교 다닐 학교 마치고 막 친구들은 클럽 가서 놀고 이렇게 춤추고 할 때 본인은 이제 농장에서 이제 품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수확도 하고 이걸 더 잘 키워내기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네네. 많이 아시고 계시는 돈카이토 농장이고 피커 체험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 돈카이토 게이샤를 네. 한번 따봐라. 이게 다 게이샤예요. 색깔 보이시죠? 와, 잘 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따고 많이 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따면 딸 수 있지. 근데 이걸 잘 익은 애를 얼마나 채우느냐가 아까 그 포대 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채워야 된다니까? 저희 제법 오랜 시간 피킹을 했는데 맞아. 네, 요렇게 이거 지금 거의 한 시간 했어요.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따고 이제 레몬만 먹었지. 경사도 가파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진짜 저는 대단하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코스타리카 농장 이제 스타벅스가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한국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이게 큰 틀로 좀 차이점 느껴지신 게 있으셨어요? 과테말라랑 코스타리카 가봤더니 좀 이게 다르더라. 일단 과테말라는 되게 땅이 넓고 되게 면적도 넓고 비포장도로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스무스해요 길이. 그리고 나라도 되게 작아요. 인구도 뭐 550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이제 포장도로나 이런 것도 잘돼 있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타리카는 군대도 없고 대신 미국에 좀 더 의존한 형태. 그래서 좀 더 뭔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코스타리카 갔을 때 미국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국 안 가보셨다는 게 아니에요?